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앰프가 나갔다고 그래서, 네, 근데 딱 맞게 고쳐졌네요. 오늘 이제 명상법회 하는 날이고요. 명상이 뭐냐, 이제 제가 뭐랄까, 이제 그 명상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말이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뭐 아라차리, 위빠사나 이것과 이제 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명상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있는 그대로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 기억, 뭐 판단, 해석 이런 걸 가지고 걸러서 자꾸 나도 모르게 보게 되거든요. 명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지금 있는 이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 지금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삶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를 그냥 완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석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마치 이제 거울처럼, 거울은 거울 앞에 뭐가 오더라도 좋은 대상이 오든 나쁜 대상이 오든 좋은 사람 오든 나쁜 사람 오든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거울은 모든 걸 그냥 그 앞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전혀 해석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명상하듯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이런저런 생각하고 판단하고 개념을 짓고 하면서 시비 분별할 때는 이제 다 해야죠.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는 그냥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허용해 준다는 건 다른 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은 채.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눈앞에 드러난다는 건 뭐가 있냐면 경험의 대상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있고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요,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것도 있고 맛봐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감각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전부, 전체, 전부라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일체, 일체 모든 것할 때, 불교에서 일체는 뭐냐면 십이처를 일체라 합니다. 즉, 눈, 귀, 코, 혀, 몸, 뜻에서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것들을 일체의 모든 것이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별날에 우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십이처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이처에서, 근데 우리는 우주인들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십이처를 진짜라고 여기니까 십이처 중에 아니비설신의, 의의를 가지고 거기 벌나라 가면 뭐 우주인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가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있다라고 여기니까 그것도 이제 일체 모든 것 가운데 그것도 있다, 자기 생각이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해석되어지고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해석되어질 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이처의 가르침이 아주 되게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이 십이처는 뭐냐면, 반야심경에서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라고 했듯이, 이게 내 눈이 바깥의 죽비를 본다, 우린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니비설신의가 있고 내 바깥에는 색성향미촉법이 있어, 바깥 경계로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경계가 있고 여기는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 나라는 존재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있어서 나라는 내가, 내 눈이 본다, 내 눈이 바깥의 대상을 본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기불교에서 12처를 설한 이유가 뭐냐면 무아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무아를 검증하기 위해서. 즉 눈기코현몸뜻이라는 게 없다. 바깥의 색상의 위촉법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2처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12처 18계를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 말씀에 나는 눈기코 혐없듯이래. 내 바깥에는 색상기축법이 있대. 그걸 합쳐서 12처라고 한대. 이러고 교리 공부 끝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걔가 그 12처라는 교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그래서 12처가 비실체성, 실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즉 12처라는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연기법을 다르게 말해서 12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12처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연기되어서 있을 뿐이다. 연기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이하면 무상무아, 무상고무아거든요.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하다고 여기면 우리가 괴로울 뿐이고 실제 있는 것이 아닌 무아다. 이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교리에서는 초기 불교 교리에서는 계속해서 12처가 무상고 무아다. 연기되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교리적인 해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연기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내 눈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죽비를 다른 사람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눈이 바깥에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생각은 너무나 고질적인 오랜 생각이라서 한 번도 이 생각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눈이 죽비를 보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보는 것, 이 보는 경험을 내 눈이 죽비를 본다라고 경험해요, 전부 다, 그죠? 근데 그 경험이 진실일까요? 진짜일까요? 실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나 자신에게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이 저 죽비를 본다. 이렇게만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나이만큼 그렇게 생각, 그 생각을 그냥 딱 맞다라고 경험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배운 거에 불과해요. 어린 아기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볼 뿐이었어요, 사실은. 보고 뭐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보고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보는 거죠. 그게 뭔지 이름도 붙이지 않고, 개념도 붙이지 않아요. 이거, 뭐야, 라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볼 뿐이지, 이거는 뭐, 비행기고, 저건 죽비고, 저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남자, 저 사람은 여자, 이 사람은 아빠, 이 사람은 엄마, 남자는 어떤 게 남자라고, 어떤 걸 여자라고 해. 이런 지식이 일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아르마리, 이런 지식이 일체 없이 그냥 모를 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채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이죠. 아무런 개념이 개입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건 아빠야, 아빠야, 남자야, 여자야, 비행기야, TV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들의 가장 큰 뭐랄까 오류랄까요?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안다고 여길 때부터 이런 종이에다가 앞에다가는 비행기 그림을 그려놓고 뒤에다가는 비행기 글씨를 써놓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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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런 모양만 보면 비행기 비행기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어떻게 입력하냐면 아 이건 비행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마가 물어보면 이거 뭔지 알아?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알아. 나 알아 이래요. 그럼 뭐야? 비행기. 그럼 맞았어. 이래버려요. 그럼 그 아이는 비행기라는 이름을 안 것을 가지고 이제는 비행기를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이미 안 거는 다시 접촉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아는 거니까. 한번 가본 데는 굳이 다시 안 가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여행을 가도
가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안다고 여기니까. 아는 거는 다시 안 본단 말이에요. 다시 재경험을 안 합니다. 한 번 본 영화 비싸게 돈 들여서 두 번, 세 번 다시 굳이 안 보는 이유가 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거냐? 비행기라는 이름이 어떻게 그거일 수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내가 평생 내가 같이 살았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조차 난 다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를 생생히 알아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요? 걘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벌써 허망한 착각이 시작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분별심으로 세상을 봐왔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개념으로, 자기 아르마리로 죽비 이렇게 해놓고 이걸 안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또 이 안다라고 여기는 이 의식, 분별의식, 이 분별의식의 최초 분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접촉한다. 내 눈이 죽비를 본다.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걸 당연시하고 살았어요. 이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죽비 소리를 듣는다. 이게 진실인가요? 지금 과거 뭐 생각, 개념, 판단, 분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불교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하는 종교죠. 직접 체험을 해야 돼. 증득하는 공부잖아요. 이 공부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증득하는 게 이 공부지. 머리로 들어가지고 머리로 정리 잘 해놓는 건 천년만년 머리로 정리를 잘 해봐야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불교학을 60년, 70년 평생 공부한 대석학이 불교를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해도 깨달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글자도 하나 읽을 줄 모르는 해능 스님이 불교를 공부한 적도 없는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공부했든 가르치기까지 하는 교수사인 스님, 신수 스님을 육조가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해능이 육조가 됐어요. 스스로 증득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는 눈으로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내 눈이 죽비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말을 듣고 아 12초는 공하다 그랬으니까 내 육군이 육경을 보는 것은 아 이건 다 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스스로 그것을 그 사실을 증득해야 되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라는 얘기 요구가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면 또 다른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 교리를 이해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모를 뿐 해야 되는데 또 아는 게 하나가 생겨났을 뿐이에요. 아는 거는 아무리 불교적인 기가 막힌 걸 알아도 참된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가만히 생각해봐. 진짜 과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리해서 아 맞아. 나는 매 순간순간을 살았을 뿐이지. 아 과거는 다 생각이지. 생각할 때만 있지. 그때 분명히 있었는데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살았던 그때는 현재였네. 그 지금도 현재네. 맨날 현재만 살았네. 그런데 아 과거라는 건 생각일 뿐이구나. 아 늘 지금을 살았으니까 그렇네 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아 수긍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경험으로서 생각해보면 아 과거는 이러이러해서 없고 미래는 이러이러해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는 것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100% 증명된 거잖아요. 과거가 없다, 미래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머리 써서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맨날 경험하는 거는 늘 눈앞에 있는 지금 이것만 늘 경험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여기 이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있을 뿐이잖아요. 이거 이 경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려면 생각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이미 그것은 없죠. 지나갔어요. 없어요. 떠올린 생각이 진짜 그것과 맞는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떠올렸던 생각일 뿐이니까 눈앞에는 지금 이 실제가 아니에요. 이 진실, 이런 생생한 진짜 검증되는 내가 경험으로 증명되는 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과거는 어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지금 이 현실, 이 생생한 진짜 이거는 생생하게 지금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체험되잖아요. 여기서 바로바로 증명되잖아요. 근데 어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뿐이지 그게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돼요? 그건 허상이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봤지만 다른 사람은 어제 그 사건을 다르게 봤을 수도 있죠. 다른 관점에서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인 내 삶의 경험으로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눈앞에 이거밖에 없구나. 과거나 미래가 따로 없구나라는 게 그냥 증득되는 거죠, 그냥 이건.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죽비를 보았다. 내가 죽비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죽비를 보았다. 내가 죽비 소리를 들었다.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 아닌 거 생각을 빼고 이건 뭐죠? 생각을 빼고 이건 뭐죠? 생각을 빼면 보세요. 내가 죽비를 보았다는 벌써 불이법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고 죽비가 저 바깥에 있어. 벌써 둘로 나뉘었죠. 그죠?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분별해 놓고 나 아닌 것을 또 분별해 놓고 나 아닌 것 가운데 죽비를 분별해 놨어요. 분별한 다음에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대상을 파악해서 알려고 할 때 상, 명상, 이름, 명칭을 붙이고 상, 모양을 붙여요. 우리가 꼬마 아기 때 비행기 그림 그려놓고 비행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비행기라는 모양에 비행기라는 명칭,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그걸 이제 명상이라 그래요. 혹은 명색. 명은 이름이고 색은 모양. 그러니까 명색, 명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딱 파악한 다음에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이렇게 둘로 나눠놓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둘로 나눠놓고 듣는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소리를 내가 들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부모님이 세상이 가르쳐준 바대로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평생 내가 광안대교를 보았어, 내가 내 남편을 보았어 이렇게만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것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죽비 소리를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비 소리를 들었어 이 말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이제 배가 고파요. 배고픈데 진수성찬 내가 100번 1000번을 하면 배가 불러요? 진수성찬을 드셨어요 해도 배가 하나도 안 불러요. 진수성찬이라는 말, 그 말은 실제 내 앞에 있는 이 진수성찬이 밥하고 전혀 다른 거죠. 사실은 이 말은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내 밥 한번 직접 체험해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하고 이 밥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지어서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죽비 소리를 들었어. 이게 진실해요? 아니면 이게 진실해요? 후자가 진실하죠.
내가 죽비수를 들었어는 말이잖아요. 나라는 분별, 죽비라는 분별, 소리라는 분별. 이 분별을 가지고 이걸 재해석한 거죠, 그죠? 나라는 개념, 명상, 명색, 죽비라는 개념, 명색. 그걸로 걸러서 이 죽비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비소리를 들었어라는 해석은 이게 아니에요, 실제는. 근데 우리는 내가 죽비소리를 들었어가 이거라고 지금 동일시 해오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분별과 이 진짜, 실제. 이 허상, 이 허상이 말이라는 허상과 이 실상. 이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만큼 그렇게 해석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될 텐데,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내 나이만큼을 이렇게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내가 처음에 개념을 배우기 이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익숙하지 않잖아요. 완전 깐난애기 때, 기억도 안 나는 깐난애기 때인데,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배워왔던 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내가 죽비소리를 들었다. 이건 허상이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우리는 내가, 내 귀가, 내가 듣는 내가 있어서, 이 귀가 됐든 뭐가 됐든 듣는 내가 있고, 저 바깥에 스님 손에 죽비가 있어서 죽비 소리가 딱 있다. 그러니까 내 바깥에 죽비 소리는 있어. 바깥에 있는 죽비 소리를 이 안에 있는 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명확한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생각 없이, 판단 없이, 분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하던 습관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검증 가능한, 경험 가능한 실상으로서 지금 이거는 뭘까요? 진짜로 듣는 내가 여기 있고 듣는 소리가 저 바깥에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걸까요?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라는 게 더 진실한지, 아니면 그냥 이게 진짜 진실한지. 즉 무슨 말이냐면요,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는 분별이고 생각, 고질적인 자동으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듣는 내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지지가 않고 그냥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그냥 이것만 경험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이제 쉽게 말해 이게 명상이에요. 쉽게 말해 명상은 뭐냐, 우리 명상하는, 공부하는 명상은 뭐냐 하면, 우린 기존의 생각으로 내가 저 소리를 들어, 이건 뭐고 저건 뭐야, 이렇게 생각으로 자동 해석하든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들리는 것을 그냥 들을 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분별이니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둘로 나뉘는 분별인데, 진실은 불이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들림이랄까? 저절로 들릴 뿐이에요. 그죠? 저절로 들림이 경험될 뿐이에요, 그냥.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면 내 의도대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진실한지 보세요.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이 더 진실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릴 뿐, 저절로 들릴 뿐, 이게 더 진실할까요? 내가 들으려고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들리잖아요. 이게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억지로 막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건가요? 거기 내가라는 게 붙을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들려요. 들린다라는 사실이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냥 들린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알아차릴 뿐이죠, 그죠?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걸 내가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생각이고 사실은 그냥 이 들린다라는 경험이 알아차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따 명상을 잠깐 할 때 이제 이걸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이 소리를 들을 때 집에 가만히 계실 때 책을 보다가 뭐 TV를 보다가 뭐 뭘 하다가도 좋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냥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있어 보세요. 지금 뭐가 알아들어지죠? 지금? 이 미세한 전자음 같은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죠? 알아차려줘요? 근데 전자음이라는 말도 빼고, 미세하다는 말도 빼고, 그냥 이것이 이렇게 경험돼요. 이렇게 경험됩니다. 여기 뭐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오염돼버려요. 이름 붙이면, 아, 이름 붙여놓고 그걸, 아, 이건 시계 재깍거리는 소리야 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아, 시계 재깍거리는 소리를 내가 알았잖아요. 아니까 그걸 이미 아는 건 우린 경험 안 하려고 해요. 아는 것으로서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냥 모를 뿐이죠, 사실. 그냥 이게 알아차려질 뿐이지 이게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죽비 소리야 이거는 내가 아는 거잖아요. 아르마리잖아요. 아르마리.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이뿐이잖아요. 지금 이 경험에서 그냥 이 경험뿐이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이 보이는 경험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요. 일어났다 사라져요. 이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것은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그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줘요. 삶에서 보이는 것들이 저절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습관적으로, 아, 지장탱화, 아, 인등, 아, 연등, 아, 선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는데도 많이 왔구나, 아, 신중단은 신들이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보자마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볼 뿐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썼죠.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볼 뿐입니다. 그냥 볼 뿐에서는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연기법이라는 교리에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이걸 보고 있을 때 이게 있어야지만 이걸 보는 것도 있죠. 그죠? 이걸 빼고 이걸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들려야지만 내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즉 주객이 보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은,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고, 두 개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건, 내가 있으니까 이 보이는 게 이거, 내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죠. 그죠? 이 죽비라는 존재가 없죠. 그죠? 또 이건 있는데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이것이 있고, 이것을 인연으로 이것이 있어요. 그 말은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연생 할 때 동시생 하는 거예요. 얘랑 나랑은 동시생. 그러니까 얘랑 나랑은 둘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연기법의 존재는 하나를 뜻해요. 불이법을 뜻해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게 그냥 연관돼 있다? 뭐 연결돼 있겠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 연기법은. 그러니까 내 눈이 대상을 본다라고 하면 대상 다 따로따로 두 개, 세 개, 네 개 있고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기법의 자리에서는, 이 볼뿐의 자리에서는, 그냥 볼뿐 이 자리에서는 그냥 이 모든 걸 볼뿐이에요. 좋은 게 보이든 나쁜 게 보이든, 잘난 사람이 보이든 못난 사람이 보이든,
그냥 볼 뿐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내 해석이죠. 내 해석이에요. 내 해석. 그러니까 내 나라는 자아, 아상, 에고, 아라는 게 거짓된 나라는 게 생겨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거죠.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범의 자리, 첫 번째 자리 그냥 저절로 보는 이 보임, 볼 뿐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모든 게 둘이 아니에요. 전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경험으로서, 삶의 경험으로서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딱 이것뿐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죽빛 소리를 들었다. 아, 이 소리가 이 소리보다 안 좋다. 아, 스님 죽빛 대신 이걸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해석 개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분별되는 게 없다. 그래서 무엇이 명상이냐? 명상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주객으로 나뉘던 이 분별들, 이 분별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명상을 제가 유도 명상을 좀 준비를 왔는데 이거를 한번 하시면서 직접 한번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한번 그 소리를 경험해 보세요. 그 소리와 그 소리를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그것과 같이 있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그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소리를 그냥 경험해 준다. 허용해 준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받아들인다. 제가 계속해서 받아들여라 하면 제가 받아들이라는 얘기하죠.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얘기하죠. 선불교에서는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죠. 말은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손가락을 하나 죽비를 이렇게 딱 들어보이고 이 법이 뭐냐? 아무 말 없이. 법이 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윗바사나에서는 분별하지 말고 들을 뿐 하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윗바사나에서는 그죠? 부처님 교리에서는 정견,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도 제가 다른 말로 지금 경험되는 모든 걸 이렇게 경험되는 것을 그냥 허용해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허용해라.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내가 저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힘들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삶 전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받아들임이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을 뭐라 하시냐면, 뭔 얘기만 해도 스님은 맨날 받아들이라고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스님이 말하는 교리가 뭔지 안다, 이러고 이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맨날 하듯이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럴 줄 알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받아들이 봤어요. 내가 지금 2개월째, 3개월째 받아들여 봤는데 그 효과 없습니다. 지금 자꾸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효과도 없는 거 자꾸 해서 뭐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 아니,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제가 말하자면 그렇고, 그거 받아들여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돼요, 받아들여도. 받아들이면 받아들여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기존의 우리 습관, 오랜 습, 분별하는 습, 그 방식대로 받아들임을 내가 채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픔을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는 그 아퍼라 그 소리예요. 아픔과 그냥 하나가 되라. 지금 아프니까 아픔이 나에게 왔으니까 지금 이것과 이것을 살아라. 이것이 되어 이것과 같이 있어라. 아무 앞뒤가 딱 끊어지고 그냥 이거다 이것 이 소리예요. 지금 아픔은 뭐냐? 받아들이란 말은 지금 아픔을 받아들이란 말은 지금 아픔 그거다. 그게 전부다. 그게 진리다. 그걸 그냥 알아차리고 그것과 같이 있어. 거기다 이 소리예요. 그냥 곧 앞뒤가 다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받아들여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면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야지 막 힘을 줘서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받아들이면 나을 거야, 받아들이면 이 병이 없어질 거야,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그거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라 했는데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걸 얻기를 원해요. 얻기를 원하는데
받아들임을 통해 저걸 얻기 위해서 받아들임을 하는 거죠. 그거는 위장된 거부죠. 받아들임으로 위장해놓고 실제로는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들임이 아니라 거꾸로 받아들임의 반대가 거부잖아요. 받아들임으로 위장해놓고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아프다랄 때 힘들다랄 때 그 아픈 그곳 힘든 그곳 그걸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그냥 아프라 이 소리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건 추구심이죠. 또 다른 분별심이죠. 더 큰 욕심이죠. 영적인 어떤 욕심이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쉽게 말해 세속적인 방식, 분별의 방식, 추구심, 자기 원하는 방식, 자기 중생심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부를 이용해 먹는 거죠. 쉽게 말해.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습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기죠. 이게 희한하죠. 제가 주구장창 제가 한 번은 10년, 15년, 20년 전에 설법, 제가 했던 설법을 한번 들어본 적도 있어요. 뭐, 그때도 똑같이 맨날 이 얘기만 했더만요. 10년, 15년 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년, 이제, 우리 목탁소리 한 20년 역사가 됐으니까, 목탁소리 한 20년 동안 회원이었던 분들도 계세요. 한 10년, 15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 지금까지 와서도 받아들임을 모르겠어요. 10년을 들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랜 습을 떼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분별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내 머리로 분별하는 방식으로밖에 법문을 못 듣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했다, 저렇게도 얘기했다, 막 다양한 방식으로 비슷한 얘기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가운데 어느 거에서 탁 이게 본인에게 탁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야 하는 데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세요 하는 데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를 뿐 하는 데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하는 데서 받아들여지고 어디서 이게 그냥 확 회광반조가 돼서 탁 전환될지는 알 수 없다 보니까 대승, 소승, 선, 불교 뭐 다양한 데서 다양한 방편을 써서 이걸 얘기를 해주곤 있어요. 이 진실을 알려주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얘기 들어보세요. 받아들임이 불이법이죠.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둘로 나눠놓고 받아들임을 통해 내가 저쪽으로 가야지 좋아져야지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이것밖에 없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라. 그게 진짜 받아들임. 그게 불이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당처, 목전에 있는 진실. 이건 뭐 굳이 진실이란 말을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 경험된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기 불교에서는 그냥 지금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모의법으로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알아차려지지 않느냐? 저절로라는 게 거기 그러면 저절로라는 거에 내가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됐는데 거기 내라는 게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도 하고 저절로 이렇게 알아차려지지 않느냐?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2000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유의 조작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알아차림 수행을 잘해야지 지금 저 미얀마니 이런 데 다양한 남방불교에서의 수행처 같은 데서의 수행 전통을 보면은 그래도 이 본질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근접해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윗바사나 센터도 일부 있긴 한데 많은 수행처들이 보면요 이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상당히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 막 수행법화 시켜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괴로움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 나 윗바사나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윗바사나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같은 윗바사나 스승이 무수히 많은 다양한 윗바사나 스승들이 있잖아요. 윗바사나 수행처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코에 있는 호흡을 보라고 하고 어디는 뭐 아랫배 호흡을 보라고 하고 어디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윗바사나를 가르치는 스승들 중에도 야 이분은 그냥 선사구나.
가르치는 것도 그대로 선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주는 윗바사나 스승들도 있어요. 유의 조작 이런 게 없이 심플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를 딱 드러내서 가르치는 이런 스승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다니까요. 많은 경우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이냐가 중요하지 윗바사나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가나선 조사선도 마찬가지죠. 나 가나선에, 나 조사선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회 나 교회 다녀, 나 성당 다녀, 나 절에 다녀. 어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절에 1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 훌륭한 신부님을 만나야 되고, 훌륭한 스님을 만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왜냐면 절에 얼마나 무한한 방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이런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고쾌를 하니까 그래, 지만 잘났단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고쾌를 할까봐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공부는 다른 공부가 없어요. 스승과 승가를 만나는 데까지가 공부의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구법, 바른 법이 뭔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 그게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공부의 전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어요? 또 많은 종교단체들도 보면 정말 그냥 같은 불교라는 이름이라고 해서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같은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천차만별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정말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보세요.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은 자기만 맞다고 하고 선불교를 막 비판하고 비난해요. 선불교 하는 사람들은 선을 해야 최상승 선이지, 이걸 해야 깨닫지, 윗바사나 한다 깨닫는 사람이 있냐? 없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또 선하는 사람끼리도 또 가나선파, 조사선파, 또 가나선도 초기 가나선이 맞느냐, 뭐 뒤에 만들어진 가나선 막 열심히 결과부자 해서 막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맞느냐. 같은 선 안에도, 같은 윗바사나 안에도 천차만별의 차원들이 있다니까요. 웃긴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이 요지경인데. 그러니 다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다 다르다 다르다 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정말 옛날엔 다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뭐 윗바사나 관련된 스승들, 무슨 선에 관련된 스승들, 이제 다양한 뭐 스님들에서부터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사연들 뭐 이런저런 해서 한 번씩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과도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이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서 뭐라 했냐면, 아 그래도 우리나라 그 선하는 선 뭐 이것만 한다고 해도 아 그래도 법상 스님은 보니까 그래도 이 초기 불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이 초기 불교의 어떤 수행법을 그래도 제대로 전파를 잘해 주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를 쉽게 말해서 그분들 말 표현에만 저를 그 범주로 넣더라고요. 아, 법상 스님은 초기 불교 윗바사나 수행하는 스님. 아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군요. 그러고 말았어요. 또 이제 선을 하는 분들은 아 보상스님은 이게 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은 스님이 이제 그 선에 좀 저거가 있으니까 이제 가나선 특강을 좀 해달라. 그 가나선도 한 달 특강을 또 해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굳이 말로 한다면 부처님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대소승 선 모든 불교가 부처님 중도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딱 부처님 중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게 맞고 저건 틀렸다. 서로 싸우고 이런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죠. 내가 이걸 공부하면 그걸 그냥 공부하면 돼요. 내가 이 방식대로 공부할 거면 그 길로 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돼요. 그 길, 그 루트를 따라. 저 사람을 욕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완만한 길로 좀 늦게 가도록 완만한 길로 천천히 가겠다. 난 가파르지만 빨리 가겠다. 이 길로 가면 되고 저 길로 가면 되지. 근데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입장이 말이 안 되거든요? 나는 지금 동쪽을 향해 가는지 얘는 서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전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한 또는 자기가 공부하기 위한 이런 비판은 좋은데, 대부분이 보니까 이래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저 길이 뭔지에 대한 자세한 걸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해요. 대표적인 비판이, 이 양쪽에서의 대표적인 비판이 그거잖아요. 이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선불교는 참나 본래면목 주인공이 있다고 자꾸 해서 무아랑 어긋난다. 또 여기서는 이 초기 불교 윗바사나 해가지고는 이 본래 자리를 확인할 수 없다. 그 본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정말 진실로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근데 의외로 또 툭 털어놓고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이해를 또 다 하시면서 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는 제가 더 당황스럽죠. 야 그러니 이렇게 대충 보고서 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굳이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공부한다고 저 공부는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같은 낙처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은. 같은 낙처를. 근데 이제 이거는 저쪽을 비판하고 저건 이쪽을 비판하니까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나도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또 저쪽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저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또 선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왕좌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선에서 본래 면목 주인공이란 방편을 적극적으로 쓰죠. 근데 이거를 뺏기 위해서 써요. 반드시 뺏기 위해서 써요. 선에서 반드시 뺏어요. 그리고 선불교 선어록 다 뺏어요. 다 뺏어요. 그런데 줬다 뺏어야 되잖아요. 줄 때는 줘야 돼요. 줘가지고 줄 테니까 오게 이렇게 오도록 만들어야 돼. 줘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딱 오고 나면 이제 준 걸 싹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의 스님들이 주인공 본래 면목을 얘기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모습만 보고 거기는 뭐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 같다 뭐 아트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줬다 뺏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린 이유는 모든 불교 수행법이 본질, 낙처를 보면 그냥 중도의 가르침, 불이 중도라는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보는 견초에서는 윗바사나나 선이나 받아들임이나 내맡김이나 모든 수행법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전혀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상대편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런 어떤 오류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드린 것처럼 명상을 지금 이제 잠깐 해볼 텐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개념, 해석으로 판단하면서 듣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이끄는 대로 난생 처음 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난생 처음 지금 이 명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명상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한다. 지금 완전 처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잠시 좀 뭐 맛보기라도 좀 보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를 이렇게 약간 높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 손은 이렇게 편안하게 허리를 이렇게 펴고 턱을 살짝 잡아당기시고 눈을 반쯤, 완전히 감는 것보다는 약간 반쯤 뜨는 게 좋습니다. 한 3, 4m 앞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쭉 비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몸에 완전히 힘을 빼시고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있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다라는 말은 분별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내가 앉아 있다 해서 나도 생각이고 앉아 있다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빼고 그냥 있어보세요. 지금 막 태어난 어린 아기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난생 처음 바라보는 것처럼 처음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천진한 텅 빈 것으로서 한번 있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낯설고 완전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개념, 모양, 이름을 붙이지 말고 지금 이대로 있음을 그저 경험해 보세요. 지금 이 경험이 무엇인지 해석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이렇게 있음이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첫 번째 새로운 경험의 순간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말도 빼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엇입니다.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죠. 그런 속삭임 없이 생각 없이, 나 없이 이것을 그냥 경험해 보세요. 아직도 소리를 듣는 내가 따로 있고 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따로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억지로 그 둘을 하나로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생각으로 해석하던 오랜 습관을 잠시 멈추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체험이죠.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사이에 어떤 경계선 같은 것이 정말 있는가요? 정말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저 이것이 저절로 알아차려질 뿐이 아닙니까?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것만이 있을 뿐이죠. 듣는 나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것을 다 빼면 그저 이럴 뿐입니다. 그저 이 들림이라는 이 알아차려짐만이 경험될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죠. 그럼에도 생각은 끊임없이 이 경험을 해석해달라고 아우성치겠죠. 생각은 나타나는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해석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이러할 뿐입니다. 그저 이러할 뿐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이 경험과 하나가 되어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를 뿐이지만 이 모를 뿐임 가운데 이것만은 성성하죠. 모를 뿐일 때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아니게 그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알아차려질 뿐이죠. 다시 온몸에 힘을 빼보십시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도 기억도 없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난생 처음 만나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 보세요. 무엇이 저절로 알아차려지는가요?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코끝이니 호흡이니 하는 이름도 빼봅니다.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언가가 감지되죠? 경험됩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는 마십시오. 그저 이러할 뿐입니다. 내가 코로 숨을 들이쉬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이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이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저절로 들어오고 나가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과 잠시 있어 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요. 호흡 명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언가가 코라고 불렸던 이 즈음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아무런 생각,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움직임, 그것과 하나 되어 그걸 맨 느낌으로 경험해 주어 보세요. 이것 말고도 또 무엇이 알아차려질까요? 알아차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해석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그대로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그대로 그것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시계 초침 소리가 알아차려지죠. 시계 초침소리라는 이름과 개념을 빼고 내가 초침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도 빼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들을 뿐 저절로 알아차려질 뿐 하고 함께 있어줘 보십시오. 또 무엇이 알아차려지나요? 지금 이 순간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도록 허용해 주어 보십시오. 몸의 감각들도 알아차려지죠? 물론 몸이라는 해석은 빼고요. 다리가 저리는 감각이나 엉덩이와 자복 사이의 느낌이나 옷과 피부 사이의 느낌 등 이런 모든 알아차려지는 것들에서 이름을 빼고 그저 처음 마주하는 감각인 것처럼 그것과 함께 알아차리며 있어줘 보십시오.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알아차려지도록 허용한 채 이 알아차림의 장에서 잠시 한번 있어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어느 지역에서 누구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해석한 생각이고 해석이고 판단이고 망상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 나라는 것은 애초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을 뿐이 이렇게 알아차려지고 몸의 감각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눈앞에 모든 것들이 보이고 그저 보일 뿐이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을 분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려질 뿐이고 경험될 뿐이듯이 이 알아차려짐 이것이 진정한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았다라는 허상 대신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너와 내가 나뉘지 않는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는 그저 이 알아차릴 뿐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이 선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절로 이렇게 알 뿐인 알아차려질 뿐인 그러나 그 알아차려지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모를 뿐 이러한 중도와 무의의 명상 지금 있는 이대로 여기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그저 이 경험과 함께 이 존재하는 이러한 명상을 몇 시간씩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3분이든 5분이든 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하든 아니면 차량을 운전하면서 하든 잠시 문득 돌이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그냥 경험해주는 이 명상을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족비 세 번 치고 마치겠습니다.